이번에는요.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.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요. 지금 이 시각 창원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조금 전 이 명 씨의 출석 영상이 들어왔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서명하실 계획이십니까? 김건희 여사한테 금송치료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. 김영선 전 의원,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습니까?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? 어디로 가야 돼요? 의사소견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십니까?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저기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성실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. 검찰에 우장 이게 명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건데 어떤 맞습니다. 내용이죠? 우리 공직자 선거법은 예.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직 선거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. 김영성 전 의원의 그 선거 공천과 예. 관련해서 한 7,600만 원 정도를 명태균 씨가 받아 챙겼다. 그리고 예.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, 예비 후보자 두 명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라는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기부하고 예. 받고 했다는 거죠. 지금 현재 아마 명태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.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건데 명 씨 측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까?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여부는 사실 예.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을 봅니다. 결국 명태균 씨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부분을 반박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예. 기본적으로는 내가 도주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측 주변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까 명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집에 외박 한 번 안 하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이 거주지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. 아, 이렇게 그래요? 얘기할 예.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불태우려고 했다거나 뭐 묻으려고 했다는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내가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포렌식 업체, 그러니까 복원하는 업체에 맡겨서 예. 사실 내용을 복원하려고 했다.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천 대가 관련해서 돈을 받았냐 이 부분인데 네. 사실은 그 돈은 자기에게 오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사실 돈을 같이 받았다고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대표가 받은 돈이다. 실제로 김모 대표의 주택 구입 같은 데 쓰였다. 이런 식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알려졌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로부터 받은 진술 중에 하나인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동봉투를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었잖아요.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검찰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와 또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죠?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. 그런데 예. 강혜경 씨가 검찰에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대선 직후에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오겠다고 서울에 가서 그 밀봉을 받아왔다.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저희 취재된 상황을 보면 명태균 씨가 예. 단 한 번만 이 돈봉투를 받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요? 명태균 씨 예. 측은 두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앞서 명태균 씨가 이제 2021년 9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네.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점은 그거보다 훨씬 뒤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실제로 이 받았던 횟수가 한 번 이상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에서는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.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또 한 명, 김 전 의원 얘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채널A가 취재한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요.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띄더라고요.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명태균의 공천장사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. 뭐 이 얘기인즉슨 그럼 검찰은 사실상 명 씨가 김 전 의원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건가요? 네.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예.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를 사실상 도왔다. 도운 이유는 자신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명 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
명 씨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명 씨는 사실상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사실 도와주고 묵인했던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겁니다. 네. 본인의 국회의원 보좌진을 구성할 권한을 명 씨에게 주기도 했고요. 아예 명 씨와 함께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명 씨가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임했다. 이런 부분이 사실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. 네.